풋살, 풋살 디노 늦었을 때도 와, 동생이 제일 늦네, 형들 다 있는데. 와, 그러면서 나한테 와, 최승철, 최승철! 어, 3등을 나로 하고 난 민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지. 아니야, 13. 민규는 잘생기잖아. 나도 더 잘생겼다, 나도 안 해. 자, 자, 그리고 3등. 괜찮아? 괜찮아, 그만 물어봐. 멱살 좀, 야, 씨, 이러면서. 멱살? 멱살 아니었어. 아, 에스쿱스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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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명이 진짜 많아. 에스쿱스는 이름이 헷갈려서 에스쿱스, 뭐 에이쿱스, 마시쿱스, 에프쿱스, 정신을 치는 이나저나. 이나저나는 뭐야? 아스파라거스. 아, 네 글자로 되는 거 다 하더라고. 별명은 채또삐. 채또삐? 이게 뭐야? 채또삐? 그러니까 최승철 또 삐졌다. 아, 잘 삐져. 잘 삐져. 잘 삐져가지고. 최승철이라고 성 붙여서 말하면 삐져. 어? 성을 붙이면 어. 승철아 이렇게 불러야 돼? 그렇지. 이름 부른다고 그 삐지는 건 반칙인데. 알겠어, 강호동. 그래서 그게 삐졌어. 아, 성 짓는 게 자꾸 재성처럼 기분 나빠? 약간 정 없어 보이잖아. 그치, 그치. 뭔가 남 같잖아. 성 붙이면 아, 성까지 붙이면. 호동이 맨날 성 붙여 자고 자꾸. 디노는 그냥 이것만 봤으면 막내래, 그지? 별명이 맞아. 형만 12명이야. 형만 12명. 보시다시피 지금 별명 얘기한다도 12명 얘기 계속 듣고 있고. 이러다 보니까 뭐 형만 12명이 적응이 됐어. 자야. 아니 근데 형만 12명 좋지 않아? 형이 12명인데? 당연히 좋지. 가끔 동생 한 명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? 아니야, 한 명뿐이겠어. 진짜 많지. 아, 다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도 그런 생각 할 때 많았지. 야, 누가 제일 형이야? 나. 어, 굽수가. 잘해, 제일 형이니까. 그거 되게 구시대적 발상이야. 그지? 그래? 형이라고 잘해야 돼. 그래? 형으로 잘할 필요 없지. 근데 형은 맨날 뭐 말하는 거. 넌 그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맨날 이러잖아. 내가 그거 구시대적 발상하는 거. 나 그런 적 없어. 왜 물어가는 거야? 최승철, 최승철, 최승철.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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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너 어떻게 말하는 거야? 풋살, 풋살 디노 늦었을 때도 와, 동생이 제일 늦네. 형들 다 있는데. 와, 그러면 나한테. 와, 최승철, 최승철. 어, 구시대적이다. 에스쿱스. 자, 이제 승관이는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. 왜? 꼰대. 어? 꼰대는 내가 봤을 때 스쿱스 아니야? 나 아니야. 맞아, 꼰대야. 네. 형님들이 찐꼰대를 알아보잖아. 그래. 형 아니라고. 근데 장래희망의 꼰대인 그러니까 멋진 꼰대가 되고 싶다? 꼰대는 멋진, 멋진 게 있을까? 꼰대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 아니야? 자수를 해도 멋진 어른. 그러니까 나는 이 행동이 꼰대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데 멤버들 봤을 때 아, 꼰대 이런 거지. 뭐 내가 회사 연습생 애들한테 가가지고 막 과일 사주고 가고 이러면 어, 그치. 근데 안 우는 게 제일 안 우는 게 제일 내가 물어보고 싶었어. 이게 꼰대로서는 뭔지. 아는데? 어. 자, 니네들도 부러운 거 아니야? 승관이처럼 하는 게? 오. 못하는 거 아니야? 성격이 안 돼서. 그래. 에스쿱스 얘기해봐. 너도 가고 같지. 싶잖아. 가위 들고. 둘이. 연습생한테 가고 싶잖아. 나 가고 시켰어. 제일 꼰대야, 제일 꼰대. 별명 바꿔라, 꼰대로. 최고 꼰대. 최고 꼰대로 바꿔야 되겠지. 근데 니도 가고 싶어? 어디? 연습생한테. 연습생들 연습하는데 후배들. 가끔씩 이제 연습할 때 마주치는데. 그럼 어떡해? 무슨 얘기해줘? 그냥 명상하라. 명상하라. 아, 에이. 그만해. 잠깐만 뒤에 아까 화를 안 낸다며. 지금 그만해. 지금 화 살짝 정색했어. 야, 화 안 낸다며. 본능적으로 나오는.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그렇지. 스스로 알아치면 이제 바뀔 수 있잖아. 그렇지. 어, 그래. 사과할게. 미안해. 어? 그래서 연습생 후배들한테 돈을 안 쓰겠다는 거야? 쓰면 다 쓰지. 당연히 쓰지. 그러면 번호는 연습생이 먹다 남은 과일을 또 먹겠다. 음식 안 남기지, 안 남기고. 너는 되게 좋은 거야. 민규, 정한이, 번원 같이 장점을 김삼총사라고 써놨어, 김. 어. 장점은 잘생겼어. 잘생김이야. 잘생김. 아~ 세븐틴에서 너희들이 비주얼로는 1, 2, 3위 다 차지한다는 거야?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. 우리 준이는? 아, 준이는 4등. 어, 도겸이도 비주얼이야? 아, 나 잠깐 바지 정리해. 나 안 될 거니까. 그러면 정한이 네가 나름대로 세븐틴의 1, 2, 3등. 아,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생긴 애들이 있다고 별로 생각을 잘 안 했어가지고. 아, 지하 잘생겨? 야, 가디스! 야, 가디스 아니라 가디스?
이게 나쁘지 그치? 않은데. 도겸이 왜? 도겸이 왜? 바지 또 올라와. 아, 바지가 자꾸 올라와. 역시 개그는 반복. 고은이 잘생겼고. 1등. 어. 2등. 잠깐만, 잠깐만. 나 서 있어, 지금. 슈아 잘생겼고. 2등, 슈아. 오. 2등, 슈아. 아, 3등. 3등을 나로 하고. 난 민규가 잘생겼다 생각하지 않아. 아니야, 13등. 민규는 잘생기지 않아. 나도 더 잘생겨, 난 안 해. 자, 그리고 4등. 4등? 아니야, 아니야. 한데. 하지 말자. 하지 말자, 하지 말자. 그럼 디에잇은 너는 몇 등이야? 나는 꼴찌로 할게. 오, 오, 왜 그래. 꼴찌로 할게야 네가 꼴찌일 수도 있지. 잠깐만, 안 돼, 대배! 방학대! 저기만 갈래, 양보하지. 안 된다, 디에잇! 아, 안 된다, 대배! 찾는다 그래서 디에잇 어떤 말을 해도. 본능적으로 나오네. 화난 거 아니지? 아, 괜찮아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, 그만 물어봐. 대표님께서 나한테 하셨던 말 중 가장 대답하기 어려웠던 질문이 있어요. 뭐지? 어떤 질문이었을까? 솔로 할래, 팀 할래? 아, 땡.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정다, 막내잖아. 형들 중에 누가 제일 괴롭히냐고. 막내와 관련된 거 맞았어. 막내. 맞아, 막내와 관련됐어. 데뷔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커질 때. 오. 그치. 아, 이런 말 알지? 용의 꼬리냐? 뱀이 뱀의 머리냐? 뭔지 알았다. 정답. 디노 이 팀에서 막내 할래 아니면 더 어린 애들 있는데 새로운 팀 그 팀에서 리더 할래. 정답. 야 이거 근데 기분 좋은 대답이긴 했겠다. 내가 연습생 때 막내로서도 너무 힘든데 연습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고민을 대표님께서 어떻게 전에 들으셨나 봐. 그러시더니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물어보신 거지. 세븐틴의 막내가 되겠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야? 얼버무렸어? 고민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까지만 하고 혼자서 막 알타가 데뷔하게 왔어. 감동했지. 요즘에도 디노야 힘든 거 있어, 막내래서? 요즘은 뭐 좀 힘들지. 진짜 편하게 얘기해봐. 야, 얘기해줘. 지금 승관이가 방금 완전 꼰대적인 그거 아니었어? 아까 승관처럼 편하게 얘기해봐. 그러니까 나는 승관이를 굉장히 꼰대라고 생각을 해. 그러니까 승관이 같은 경우는 내가 막 고민을 막 얘기를 하면은 보통 형들은 들어줘. 야, 네가 그런 일 있었구나. 야, 힘들었겠다. 그런데 승관이는 내가 이래서 형 이렇게 해서 너 너무 힘들어. 야, 그럼 디노야.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. 근데 형 그게 아니라 되게 나로서는 위로가 되고 싶었는데 조언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나는 너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싫었어. 그래서 승관이 그래도 따스하게 저렇게 얘기해줬어야지. 한번 형 이게 힘들어 나한테 물어봐. 형 나 진짜 이게 힘들어. 야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냐. 아 이게 이런 스타일이야 진짜. 이런 스타일이야. 야 진짜 그러면 승관이랑 디노랑은 많이 좀 다투고 그랬겠네. 디노가 유일하게 좀 편한 형이 나여가지고 나한테는 좀 더 편하게 막 파는 게 있는데 내가 가끔 하는 게 있는 거지. 그래서 얘가 나한테 잘못을 해가지고 하면 이제 형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되는데 아 잘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.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. 야 제안해줘. 뭐 뭐라 그래요? 잘못했어요. 뭐 어떻게 하면 더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찬아 너 지금 그게 미안한 태도냐? 아니 뭐 그럼 무릎이라도 꿇어요? 또 기억나. 왼쪽으로 고개를 한번 딱 치면서 아~ 이렇게 야 근데 꿀린 순간 내 자존심이 너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멱살 좀 야씨 이러면서 멱살? 멱살 아니었어? 어디야 멱살이 아니야. 아 그건 미안해. 그건 미안해. 나도 미안해. 아 진짜 사랑해.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는 소중한 상대와 짝짝이 근데 싶었어? 좀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잖아. 사과하면 되는데 그때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맞아. 것 같아. 그래서 지금은 난 형들한테 진심으로 사과 좀 하잖아, 그치? 그치. 그러니까 아, 잘해. 한창 뭐 옛날에 어렸을 때여가지고 사춘기를 여기서 겪었으니까. 맞아. 다들 어렸으니까.